내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서 장님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님으로 안 만드셨다면, 이 육적인 장님으로 안 만드셨다면 나는 그 돈을 번다고 그 사장으로 초대돼서 뽑혀서 이렇게 외국에 가서 실컷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육적인 장님으로 만들어서까지 주의 종을 시키셨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장님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의 결과를 우리가 먹긴 먹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도 대가는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집행유예가 있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집행유예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으니 그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가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여리고, 여리고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City of Refuge,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망 세력, 여러분들이 왕년에 졌던 죄 때문에 뭐 탐심이 있었다, 간음죄를 졌다, 뭐 누굴 미워했다, 질투했다, 그 수많은 죄 때문에 와야 되는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오지 않습니다.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건 간에 빨리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건 무슨 말이야? 이거 달달달달 읽고 이걸 외우라는 거야? No. 물론 이걸 읽다 보면 외워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인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고집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셉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때문에 사울이었죠? 고집이 셌죠. 지가 막 맞다고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또 누구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 빛을 만나죠. 그러니까 눈이 너무 부셔갖고 어떻게 돼? 장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예수님이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주라고, 그리고 눈뜨게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안수를 받고, 예수님 제자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뜹니다. 장님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는 다 성경 읽어서 아 3일이지 뭐 아예 뭐 3일 그까짓 거 뭐 참지 뭐 이러지만 응? 3일이 아닐 수도 있었잖아. 사울은 그때 3일일지 몰랐잖아. 아 내가 좋은 학교도 나오고 내가 신분도 높았는데 장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 맞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나의 3일이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건방지게 뭐야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얘기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다시스로 가다가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위험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피해봤죠. 다 짐도 내려놨죠. 아다다 버리죠. 그러나 나를 그냥 던져. 요나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순종 안 하겠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 기다렸던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3일 동안 그 미역이나 뭐 이런 게 감아지고 막 냄새 나고 시커멓고 보이진 않고 거기서 뭐라 그래? 회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감사를 드려요. 요나의 3일을 우리들은 다 겪어봤어요.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That's it. 순종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순종이 회복약입니다. 회복약입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 집사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랑 배모사님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이뻐하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완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순종하시니까.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이쁨 받는 거 어떻게 알아? 제가. 빛이 나요? 아, 내가 배고픈데 빛이 나게? 요즘에도 머리가 좀 빠지긴 하는데 그렇지 이제 10일 끝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빠져? 이거 봐, 지금도 이거 빠지더라. 머리가 빠져요. 네, 저가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내가 이쁨 받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쁨 받는 거를 하나님한테 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줘서 영원 구원하는 데 쓴다. 영원 구원한 친다. 사모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네. 무조건 순종하시잖아요. 네. 바람을 가고 쓰라고 쓰고. 자, 인도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저와 피로비 목사님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교사님? 하나님을 향해 나가니까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 욕하잖아. 내가 WCC 독사이다 시들아! 막 이러잖아. 어? 그리고 막 젖발들 다 죽여버리자! 이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빨갱이들하고 WCC하고 조용기 목사가 알고 보니까 그 국민일보가 뭐 김일성한테 이렇게 무릎 꿇은 언론이더만요, 국민일보가. 그래서 국민일보가 나 썼잖아. 이런저런 예언했는데, 막 이러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님이 한 번도 연임하길 원했다 그러고, 이유한테 자수하라 그러고, 김대중하고, 또 노무현하고, 저기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국민일보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국민일보에 기사 나온 거를 누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다? 근데 뭐라고 했지 알아? 크크크 다 맞는 말이네 뭐 이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홍의선이니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이래. 정준 자매님은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회개를 위해서 외치고 있고 네. 뭐 좀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자매님이 왜 힘이 없나 했더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금식이죠? 아, 이제 금식 이틀째 하고 있어요. 이틀째죠. 우리 자매님이 그때 우리 기도했는데 홍혜선을 위해서 이제 3일 금식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금식하고 계세요. 저를 위해서. 이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주팀을 혼냈어. 누가 나를 위해서, 나랑 피로비 목사님 위해서 금식한 제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막 이랬어.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누가 한 명 나를 위해서 금식했어? 이러면서 보호가 필요한 거, 왜냐면 좌빨들이 이제 막 더 이렇게 어텐션이 가나 봐. 좌빨들이 더 내가 막 이제 그 여적제로 헌법 93조 여적제로 빨갱이들 빨리 사용시키자 내가 그러니까. 왜 주님 하나 그러니까. 빨갱이가 너무 많잖아, 간첩이 이 나라에. 그러니까 홍혜선이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 자매님한테 3일 금식하라고 홍혜선이에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수생명 교회가 여기 부천 지교회 있죠? 미국 지교회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전주 제자들, 전주 제자를 아예 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저는 이렇게 더 섬기면 몸은 더 힘든데, 주님이 그렇게 해갖고 훈련시켜서 그 선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전주 지교회가 생겼어요. 예수 생명교회가. 그래서 일요일 아침 11시에 동시예배를 하게 됐어요. 이제 페이스북으로 얼굴 보면서 서로. 그래서 자매님이 나한테 삐쳤나? 왜 나 보지도 않고 안 웃지? 했더니 금식 이틀째니까 힘이 드는 거지 이제. 우리 자매님 물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 그때 막 신발도 막 갖다 줬거든요. 교회에서 막 바자회 사가지고. 근데 신발이 너무 많잖아. 연예인 신발이 됐잖아. 뭐 연예인 집이야.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해. 그쪽은 집이야. 주님의 말씀을 저도 무시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교회 다니고 했다 그랬잖아요. 왜 무시를 하게 되냐면 내가 잘났다고, 내 말이 맞다고 자꾸 사탄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왜? 사탄은 이미 머리가 빠셔졌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뱀은 뭐야?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조금 이렇게 딱 상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바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속이는 거밖에 못해. 뭘 속여? 네 말이 맞아. You are so right. 네 말이 맞아. 너는 똑똑해. 너는 잘났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얼마나 너가 똑똑하고 너가 하는 게 다 맞아. 그런 잘난 척하는 교만함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이? 넘어가. 그렇지!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야. 나는 어디 대학교 나왔어. 난 UCLA 나오고 나는 왕년에 돈 벌을 때 돈도 난 잘 벌고 뭐 사람들이 다 나보고 똑똑하다 그랬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됐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안 된 사람들이 소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왜? 잘난 척 할 게 없잖아. 항상 주님 앞에 견뎌나잖아. 근데 인생에서 한 가닥 하신 분들은 내가 왕년에 말이지 이러면서 왕년에 뭐 왕년에 뭐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응?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리더가 됐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탄처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탄처럼 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나나 계속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아멘. 계속 겸손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주님이 어제 무릎 꿇어라 그래서 금식이니까 무릎 꿇기 힘들고 그냥 엎어졌어요. 앉은 상태에서 그냥 엎어졌어. 그래도 좀 봐주시더라고. 주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힘이 없어서 어지러워서 무릎을 못 꿇겠고요. 엎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어졌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말씀 주시거든요. 너를 전 세계에 몇몇 나라를 맡기겠다는데 그 숫자가 몇십 개국이야. 그러니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금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열흘 금식하고 나서 20일 금식도 하게 된다서 주님 열흘 하고 나면 한 15일 하고 뭐 12일 하고 그 다음에 20일로 가야죠. 어떻게 열흘 하고 바로 20일로 가요? 저 죽어요 했더니 넌 할 수 있다. 성경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 왜? 제가 만약에 배목사님, 배목사님 빵 터졌어. 배목사님 내가 주님한테 이런 명령 받으면 옆에서 좋아해. 오 20일인데 만약에 제가 배목사님하고 같이 주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서 40개국의 나라를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만해지겠어요? 안 교만해지겠어요? 교만해질 수 있겠죠? 왜? 가면 다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왜? Because it's God's mission.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성교니까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도 간증하더라고요. 막 캐톨릭들이 방해를 하더래. 시샘을 하더래. 왜? 막 기도하니까 막 병도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시샘을 하더래. 그리고 막 문에다가 똥도 발라놓고 건축 자료 자재 막 훔쳐가고 그래서 그 앞잡이 못되게 탄압했던 앞잡이가
그 생산 비즈니스를 하는데 강도 몇 명이 총 갖고 와서 다 훔쳐갔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못하더래.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아니까.